먹은 여름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양법회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전국에 내일이죠. 시험을 앞두고 회양법회를 합니다. 전국에 한 52만 2,670여 명의 친구들이,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노심초사 기도를 함께한 여러 불자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찬탄을 먼저 드립니다. 내일 수능시험 이후에도 사실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항상 마음을 다잡으시고 기도와 수행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지난 1년 우리 학업 성취 기간, 그리고 이제 좀 짧게 보면 집중 기도 기간인 100일 기도라고 하죠. 100일 기도 하면서 이렇게 회양법회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 학업 성취 기도에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도 어찌 보면 주님이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학업 성취 관련해서 제가 지도법사 소임을 있던 터라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100일 동안 한 자리에서 도반들과 학업 성취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학업 성취 기도를 위해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상당수 분들은 아예 학업 성취 기도를 위해서 불광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제 첫째 이어서 둘째, 셋째를 위해서 오신 분도 당연히 계시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둘, 셋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더 힘차 보였고 씩씩해 보였고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고 계시고 나가 신심이 더 충만해지면 한 명씩 정식으로 좀 출가를 시켜도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겠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면 성격이 좀 더 남성다워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또 있대요.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아이의 그 이제 태아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태반을 나와서 엄마의 내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되지는 않는 일인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산 경험이 있는, 남자아이 출산 경험이 있는 약 100여 명의 여성분들을 상대로 이제 연구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들의 뇌 조직을 조사해보니까 Y염소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에게 Y염소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통은 우리 이제 인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특히 뇌에는 함부로 다른 세포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혈뇌 장벽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뇌는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남자아이의 태아에서 그 세포가 나와서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유유하게. 그리고 엄마의 뇌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의 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세포니까 점점점 남성성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100명이면 약 60여 명 이상. 그래도 절반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연구 결과로 나와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학계의 정설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미로 들어주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이 낳고 나서 변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알리가 조금은 있는 얘기구나.
과거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저만 해도 많습니다. 남자아이만 드글드글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머님들의 역할이 참 대단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학업성취 기도 동참하신 분들을 볼 때도 이제 익숙한 우리 보살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불교가 처음이거나 이런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불교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불교 기본 교육을 또 추천을 하면 시험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시험 없습니다. 그냥 출석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불교가 뭘까? 불교가 뭘까? 다 아시는 바처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또 우리가 늘 발언하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고 또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부처처럼 살 것인가 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창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구원을 우리가 바라죠.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해탈을, 성취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어떤 수행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인공이 되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교를 설명할 때 흔히 하는 얘기로 또 예수님들은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인데 재앙, 막작, 중성, 봉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 봉행은 그 선을 착한 일들 받들어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쁜 일들은 그만 그치고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중국 장나라 때 이제 시인이죠. 관료기도 한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낙천이라기도 한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항주로 이제 자사로 부임을 해요. 지금의 중국의 항저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관찰사, 지방단치장, 제장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꽤 고위급 관료라고 볼 수 있죠. 이분도 이제 워낙에 불교를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해서 부임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있는 고승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기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항주 가서 알아보니 거기에 도가선사라는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웬 노숭이 있는데 노숭이 이제 나무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왜 불안하고 위태롭게 나무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십니까? 내려오시죠. 라고 했더니 그 위에 스님께서는 오히려 땅을 딛고 있는 그대가 더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백거이는 뭐 스님 노숭에 용모도 그러하고 별로 들을 만한 게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발길을 돌리려다가 딱 한마디 물어보죠. 스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기본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위에서 그 스님께서 재앙막장 중선 봉행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백거이가 그럽니다. 그거야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노숙 조가선 도림선사가 세 살 먹은 나이 즉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백거이가 이 단순한 이 대답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에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출가를 해서 불제자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불교는 이제 이런 뜻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착하게 살 거냐? 착한다는 내용은 도대체 뭘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알고도 모르고도 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간혹 살생을 또 할 수도 있고 실수도 범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참회를 할 것인가?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반성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마음가짐으로써 발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회와 발언이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게 늘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항상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출발, 새롭게 착하게 사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이나 진리를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삶에서 구현을 낼 것인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소 경험하고 실천되어지는 불교가 진짜 되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업성취 기도를 하게 되면 방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반야심경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쯤이면 반야심경을 다 외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학업성취 동참하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또는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흥을 거릴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반야심경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바람이라는 지혜의 힘으로 모든 존재에는 공성이 있다라는 이치를 알려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사립을 존재하게. 우리가 반야심경 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한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반야심경의 그 시작이 마하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사전적인 정의는 큰 어떤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인데 이걸 조금 세분화하면 마하는 굉장히 크다는 뜻인데 그냥 큰 게 아니죠. 내 의지의 무한성을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만큼 의지로서 선하게 행하는 만큼 확장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반야는 우리가 지혜로서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무명에서 무지에서의 밝음을 말해요. 광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바람일은 뭔가 이루다, 성취되다. 뭐가? 내 발언이 성취되다. 그래서 이걸 마하반야 바람일은 나는 본래 정말로 크고 밝고 이 가능성 있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하반야 바람일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마하반야 바람일인 것이고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 불교의 목표예요. 줄여서 반야 바람일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이 반야 바람일을 향해서 가는 것, 체득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반야 바라밀을 행하는가, 공부하는가, 수행하는가, 내 삶의 지표로 삼는가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린 중생으로 사는가, 부처로 살아가는가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반야 바라밀을 놓치고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을 아주 중생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 이 반야 바라밀을 꼭 안고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수행 정진하는 것. 그래서 바람이를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행. 근데 마하반야 말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살님들 이제 아침에 뭐 출근할 때나 기도 나올 때 거울, 화장대 앞에서 뭐랍니까? 단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단청불사라고 하는데 화장하잖아요. 화장. 화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하반야 바람을 외우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람을, 마하반야 바람을. 그리고 이제 아이를 태우러 가잖아요. 그럼 또 가는 도중에 또 마하반야 바람을 이렇게 염하는 거예요. 아이를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하반야 바람을 염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또 거사님이 밤늦게 들어와 소식도 없이 주먹을 불끈 쥐다가도 하심하는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람이 하면 이게 금방 녹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번 법문 시간에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채식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선인데 어머님이 불화를 그리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주인공 선희는 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죠. 대면대면 해요. 그렇게 큰, 꽤 좋은 사이는 아니었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풍을 맞았습니다. 풍을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리고 퇴원을, 몸이 고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퇴원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화를 그려요. 아주 그것도 열심히. 고동이 불편한데 그걸 이제 수행 삼아 그리는 것이죠. 불화를 그리던 어머니가 이제 딸 선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스님이 그러더라. 관세음 보살은 내 속에 있다고. 내 몸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득해지면 그게 바로 관세음 보살이라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이 내용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내 몸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면, 이게 자비심으로 똘똘 뭉쳐지면 그게 관세음 보살이라더라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뭔가 수행이나 실천을 할 때 자꾸 머리로서, 논리로서 행하는 경우가 좀 많죠. 사실은 수행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는 것도 내 몸을 조복받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같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로서만 지식이 가득 채워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수행자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온몸을 다해서 기도 수행 정진해라 라는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불화를 그리다 보면 이 초를 그리게 되는데 순서가 거의 기본이 초를 그리는 거예요. 초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황초, 열애초, 보살초, 관음초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각 초마다 3,000장씩을 그리는 거죠. 거의 베끼는 거죠.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두 손 들고 다 집에 가버려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불화를 배울 때.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불화를 그릴 수 있는 근기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불화를 정말 그릴 만한 그릇이 되는가. 이것을 견뎌내면은 불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 스스로의 몸을 조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가다가 흔들려요. 어려워. 그래서 이 3,000장씩 초를 그리면서 수행삼아 그린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잡고 하시는 거죠. 주인공 선희가 볼 때 처음에는 어머님의 이런 불화 그리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잖아요. 3,000장이면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 모습에. 그리고 자신도 옆에서 어머님을 따라서 초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엄마와 딸이.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제 이해하게 되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뭔가의 감정의 앙금이 이제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초를 그리고 있는 초 속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 바로 어머님의 얼굴로 이제 보이는 게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딸, 또 손자, 손녀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겠다라는 원을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나 수행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바람일 행을 닦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일상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또 100일 동안 이렇게 여법하게 하시면서 진실되게 기도 수행 정진을 하셨다면 바로 지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한 행복 바람일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마음을 굳게 다지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 시간에 스님들이 항상 이렇게 축원하잖아요. 축원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는 내 자식을 넘어서 모든 수험생들을 향한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합격만이 전부였던 내 기도가 내 아이를 위한 그 소중한 기도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수행이라는 거죠. 언젠가부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수행자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가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였는데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건물,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대요. 그런데 A라는 건물에 있는 누군가, 우리 학급 성취기도 반장님이 있다 쳐요. 그냥 B건물로 가야 돼. B건물로 가서 시험을 치르게 한대요.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한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길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황이죠. 조건은 똑같은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는 1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A 건물에서 B까지, B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있고, B라는 사람한테는 20분의 시간을 주었대요. A라는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 길 가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체 만체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20분의 여유 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119에 신고도 하고 또 가서 많이 물어보아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어쨌든 도와주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더라는 거예요. 단 하나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이 B라는 사람에게는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동일한 조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게 자체가 자칫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쁠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한다는 거예요. 선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내가 조급해져, 급해져. 그러면 나의 조절을 하지 못해. 이게 자꾸 분노, 화로 펼쳐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주위에 피해를 또 주게 되고 그 자체가 불선이다. 선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씩 해요. 구담 스님 볼 때 여러분들은 제 캐릭터가 성격이 어떻다고 보세요? 차분해요? 빨라요? 차분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보면 뭐 그렇게 차분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어떤 때는 조금 더 급한 성격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누구 말 밀어붙이면 좀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도 좀 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를 처음 촬영할 때 여러분 이제 TV나 이런 걸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촬영하면 감독이 연출자가 오케이 컷 사인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두 번 할 때 모르니까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그럼 배우들이 연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케이를 하면 다음 신으로 넘어가는데 컷을 하면 또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오케이 컷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주위 사람들 스텝이 다 보고 있어. 여기 와서 이 연출가가 오케이 컷을 내리는가를 보고 있어. 왜냐하면 다음 장면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컷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를 오케이를 해야 되나 컷을 해야 되나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케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이 느려져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스텝들이 힘들어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돈과 여러 가치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를 보면은 급했던 마음이 분명하게 큰 손실을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했던 게 남는 장사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강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간혹 작은 일일지라도 뭐 총무진 하나 물어본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이거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쁠 때도 있고 또는 약간 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작은 문제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지나가 보면 그 했던 말이 나중에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했던 말이 어 총무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라는 작은 하나의 권위로 작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럼 내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고 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하면 이런 몇 좀 시간을 견뎌보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면 하고 있으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뇌 정지가 온 게 아니라 나름의 생각의 여유를 가지려는 워밍업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요?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모든 불자가 깨어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축해서 깨불자라고 깨불자가 되기 위해서 까불자가 아니고 깨불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도량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그 주체는 나잖아요. 근데 네가 도량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내 마음의 크기를 정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들이나 내 가족 또 나와 함께하는 인연들이 이게 맑은 기운을 선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깨어 있어야 우리가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망상. 우리 살다 보면 남이 다리 긁는 소리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남 좋은 일만 할 때가 있고요.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평생 살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깃발이 나부끼는 대로 안내한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자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뒤바뀐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게 중생심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깨닫고 다시 마바냐 바라밀, 바냐 바라밀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부처의 지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중국의 명나라 때 이타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설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한 줄을 읽어볼게요.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지저대자 나도 따라 지저댄 것일 뿐 왜 그렇게 지저대는지 까닭을 묻는다면 그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앞뒤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과거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따라서 짖는 개들은 몰라. 왜 짖는지조차. 앞에 옆집 개가 짖으니까 따라 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왜 하는지에 대해 사유를 하지 않으면 오직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걸 왜 하니 물어보면 그냥 웃을 뿐이지. 내가 모르니까. 그저 따라서 했을 뿐이니까요. 그거를 이 사람은 마치 우리가 중생의 개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극단적인 언어를 좀 사용하긴 했었어요. 완전 말로 비유적인 언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불교는 수행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 수행 정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혜는 분명히 샘솟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업 성취 기도 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다가 한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보살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가령 밖에 나오면 카페나 이런 데 말고는 별 갈 데가 없을 때가 꽤 있더라. 그런데 절에 다녀온 이후로는 불광사의 법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좋았습니다. 제가 또 감사했죠. 우리 불광사가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카페 법당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달달한 바닐라 라떼보다 부처님의 그런 따뜻한 커피가 흐르는, 그 어떤 바리스타보다 친절한 스님들이 기다리고 머물고 있는 곳, 이 불광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끝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내일 또 시험 치르고도 여러 가지의 또 기한들이, 통과 의리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불광사가 작은 선물이라면 선물이죠. 여기 엘리베이터에도 지금 붙여 있던데, 명심보감이라고요. 코미디언 출신의 김병조 교수죠. 그분이 이제 명심보감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명심보감 말 자체가 불교적 언어예요. 마음을 밝히는, 연꽃처럼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고전입니다. 우리가 가운, 가장 많이 쓰는 가운이 뭐예요? 가와 만사성. 그게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불교 기본 교육을 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명도 받으시고 조금 더 기도 수행 정진을 여의라게 하시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명문대가 어디예요? 서울대? 불대 불교대야. 여러분들이 바로 지척이 두고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불광사 불교대학이 가장 명문대학이다. 학사모를 안 씌워서 들으나 다들 경험들이. 불교대학이 있고 기본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쭉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번 학업성취 기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고가 많았어요. 이제 음으로 양으로 주지스님께서 많은 관리와 도움을 주셨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내 기도하는 고각스님께서 기도 정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무소에 우리 본신 담당 보살님 노력 많이 하셨고, 종무소 많은 직원들 또 봉사자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업성취에 엄만한 성취를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사부대중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도 보니까 기념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광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념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험 엄만하게 잘 회향 또 하시라는 뜻이고, 잘 시험 준비하시고 하시라고, 그 다 챙겨서 잘 가시고, 끝나고 내려가서 또 점심 공양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동안 또 만나는 동안 항상 밝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시원 원만 성취되시길 간절하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바냐라메일 오늘로 드리겠습니다.